everybody, welcome to Billiard Salon. Today we have a very, very special guest. So please welcome Mr. Lee Soo-geun, very, very big artist. Thank you. Come on. 실례합니다. 여기가 공부한 레슨을 받아도 30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welcome, welcome. (웃음) 제가 요즘 우리 또 훌륭한 선생님들 세 분 계시니까 그 고민이 뭐냐면 그 점수는 26점인데 뒤돌려치기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희 그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얘기하는데 자꾸 키스가 나요. 어 이거 너무 쉬운 공인데 키스나 그때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키스, 너무 very stress. 키스. 그래서 그렇게 좀 키스를 우리 동호인들이 보고 뒤돌려치기 나왔을 때 키스도 빼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를 좀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한 3시간 걸쳐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많이 익숙한 사무실이긴 한데 서현민 프로님께서 또 반갑습니다. 그래서 뒤돌려치기가 여러분들 뭐 쉽잖아요. 약간 축구로 따지면 페널티킥 얻은 것 같은 느낌인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토프님 그거죠. 조금 얇게 쳐야 되는 것들은 키스가 많이 안 나는데 네네, 두껍게 치는 살짝 좀 끌어야 되는 경우들의 키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좀 이상적으로 칠 수 있는 뒤돌려치기. 이게 일자선상에 공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두껍게 편안하게 이제 치면 이제 포지션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일자선상에 두껍게 편안하게 치는 게 포지션이 된다라는 걸 제가 뭐 서프로님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일자선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일자선상에 네, 있을 때는 두껍게 편안하게 치면 포지션까지 이어진다라는 공. 네. 저 지금 알았어요. 저도 이거 두껍게 안 치고 그냥 뭐 이렇게 치거든요. 네, 네. 자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께는 한 3분의 2 정도를 3분의 치면서 2, 예. 공을 3분의 2 정도 그냥 편안한 두께네요. 네. 3분의 2 편안하게. 장. 3분의 2 편안하게. 장. 오. 그럼 일자코가 다시 해서 포지션. 해서 다시 이제 뒤돌리기가 만들어지는 포지션. 믿을만합니다. 계속 치세요. 아 이제 믿어요.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포지션 플레이어. 자 이런 거 재밌죠. 이런 거 재밌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거 재밌. 살짝 내공이 바깥쪽으로 빠져서 그렇죠. 그냥 치기에는 어렵고. 그렇죠. 약간 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요때 너무 키스가 나요. 키스를 피하면서 이제 포지션 하는 팁이 있는데 이 공을 두껍게 쳐서 저희 단 쿠션으로 가면 공이 좀 위험해요. 네. 키스가. 단 쿠션을 먼저 보내서 그냥 두껍게 친 거네요. 네, 그렇죠. 돌아서 다시 도게 만들어지. 단점은 이제 중 정도 네, 중 정도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끌리는 느낌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이 뒤로 끌리면 안 되고 네. 그냥 강하게 쳐서 타격으로 분리시킨다는 느낌으로 제가 쳤던 느낌으로. 걸 얘기해 줄게요. 제가 하도 형님 마이 스타일 Your style is kiss? 네, 아 키스인데 이거를 지금처럼은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맥시멈 주고 중 주고 두껍게 친다는 그렇죠. 생각을 못 하고 저는 끌었어요. 하도 키스가 나니까 끌리는 키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스타일이 뭐 키스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이해됐어요. 이게 이렇게 키스가 나더라고요. 지금 봤죠? 또 치긴 쳤는데 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위험한 게 지금 일족구가 지금 수구랑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돌리는 것보다는 얇게 아까 얇게 내가 했던 게 맞는 거고 일족구가 그 센터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두껍게 이제 치는 게 좋고 센터에서 올라가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얇게 얇게 지금 내가 했던 방법으로 예,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뒤돌려치기가 일족구 내가 치고 하지 않은 적구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쳤던 방식 얇게 끌어서 가는 게 그렇죠. 좋고 그리고 좀 중간쯤에서 좀 멀리 있을 때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서프로님이 얘기했던 중단을 주고 얘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이것도 좀 불안하긴 약간, 했죠. 지금 좀 얇았죠. 얇은 거 이거죠? 예, 더 두껍게. 이거 보세요. 이게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야. 이게 훈련이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수구를 이제 빨리 돌리려는 심미적인 생각 때문에 네.
속도가 비슷해서 키스가 나거든요. 아. 일족구를 먼저 강하게 타격으로 일족구를 먼저 돌려놓고. 약간 좀 멈춰 느낌. 그렇죠. 예, 수구는 늦게 가야죠. 늦게 천천히. 돌리고 수구는 이렇게 편하게 치는데 네. 이게 왜 안 될까요? 와, 이 포지션 되는 거 보세요. 26점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족구를 딱 강하게 밀어놓고 수구는 네, 수구는 얘가 천천히. 먼저 가고 내가 뒤를 따라간다. 그렇죠. 생각보다 두꺼워야 돼요. 안 배워도 되겠어요? It teach me already.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세 같은 게 이제 모션 스타일 뭐 다 가는데 제가 하는 게 붙이는 분들도 있고 어 힙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있죠. 네. 그렇죠. 브릿지를 항상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뒤꿈치를 세우는 분들도 있고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큐만 일자로만 나가면 그건 주접사는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좀 두툼하게 3분의 생각보다 두꺼워야 돼요 더. 거의 그냥 5대5를 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당점은 중에서 약간 원팁 정도. 원팁 정도. 예. 아, 중에서 원팁 정도. 먼저 보낸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득세이긴 했는데. 요 타이밍만 나온 거. 아, 포지션. 포지션. 야, 이거 완전히 이해됐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제천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그 반 포인트 이상일 때는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두껍게, 그렇죠. 원팁 정도 주고 하단 약간 중하단 원팁 정도 주고 두툼하게 때려서 얘를 먼저 가고 내 공은 약간 뒤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뭐 레슨하냐고 했지만. 세상의 모든 점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아, 가장 기본을 충실하게 배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혹시 뒤돌려치기에 대한 뭐 서프로님과 다른 네, 뭐 I can give him one advice. You play too hard. Too hard? 너무 세게 치세요. 내가 너무 세게 친다고? 네. 아. Yes? Okay? Okay. Just center. Me, I do this little bit like little bit here. 아, 네, 뒤를 조금 들어서 뒤를 네. 끌리게 하는구나. your ball this red for you too hard. 너무 빠르면 오케이 오케이. 얘도 오, 너무 갔다가 싹 가버리고 하니까 오 스톱. 와. 그러니까 우리 프레드리 쿠드롱 형님의 레슨은 우리가 이렇게 치면은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고. 힘이 들어가서 분리하는데 어려우니 D를 살짝 들어서 살짝 조금 들어서 자동적으로 조금 끌릴 수 있는 느낌으로 D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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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평상시에는 일자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살짝만 들어줄게요. 오케이 굿. 이걸 더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반 이상은 3분의 2 정도 치는. 아, 이런 느낌으로. 이건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애가 준비. 오케이. 우리 김 프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저도 이미 다 지나간 과정. 그렇죠. 예, 지나간 과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배워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저 근데 이거를 사실 제 주특기이기도 하거든요. 전어샷이라고 하잖아요, 전어샷. 진나간 머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되돌아오는 전어샷입니다, 전어.